초선 박정훈 의원이 행동이 이상하다.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맥락 없이 공개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 검찰이 흘렸거나 김 씨 측 변호사를 통해 확보했거나 어떤 공작 세력에게 받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뿐입니다. 법원의 정보 공개 신청,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 박정훈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고 법정에서도 틀어진 바 있다. 법정에서 녹음을 떴다는 얘긴가? 뭐 어찌됐든 간에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자. 여하튼 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누명 썼다고 그랬냐, 이걸 그런 거야. 그때 그 네, 그렇게 됐다고 판결이 80만 원인가 뭐. 150만 원인데 예. 어떤가 한번 더 들어봅시다.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어차피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제도 그 산수기 아, 그때 공작비 하나 저희끼리 해드리고 왔어요. 난 누구와 다르게 조작하지 않았다. 이게 박정훈 의원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녹취록이고 그대로 다운받았다. 내 고막으로는 이재명 대표 목소리만 들리고 김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는다. 아니 들을 수 없게 해놨다. 내 고막은 정상이다. 여러분의 고막도 정상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는 자막이 있어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 번째로 공개한 30분짜리 녹취록에는 자막도 없고 음질이 최악 상태라 이재명 대표 목소리 말고는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너무 의도적이다. 너무 허술하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난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대개 이런 폭로는 너도 나도 받아서 숟가락 얹기 바쁜데 국민의힘 오피셜 논평도 언론 보도에서도 누구 하나 숟가락 얹는 일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너도 나도 까는 게 이재명일 텐데 말이다. 애완견 발언을 두고 잔낙하고 있지 않은가? 총선에서도 함께 사진도 찍어주더니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줄타기를 시작한 듯 이 사진을 보면 특히 더 느껴진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박정훈 의원이 단독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했다. 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공학에도 맞는 움직임인데 박정훈 의원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 저는 박정훈 의원이 앞뒤 맥락 없이 갑툭튀로 공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박정훈 의원 선거 캠프를 찾아보면 무엇이 나오지 않을까? 박정훈 선거 캠프를 검색하니 이 기사가 떴습니다. 모든 의혹은 사라졌다. 정치 검사와 언론인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다. 어차피 어대안이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원내에서는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그냥 혼자 뇌피셜을 써봅니다.